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된 거룡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기적적으로 구조되고 선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지만 다른 선원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요. 해경은 배 안에는 실종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배를 예인하고 주변 해상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된 거룡호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헬기 12대와 함선 22척, 민간 어선 20여 척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 3명에 대한 해상 수색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40시간 만에 배 안에서 구조된 기관장 55살 류모 씨의 극적인 구조 과정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그물을 헤치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배 안에서 류모 씨가 다리부터 힘겹게 빠져나옵니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류 씨가 구조대원의 손을 힘주어 잡습니다. 그렇게 손을 잡고 나오니까 가슴이 벅차다고 해야 되나? 살아 계셔서 이렇게 좀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에 하여튼 너무 심장이 뛰었고. 류 씨는 에어포켓이 만들어진 어선 창고의 선반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어 차가운 물에 닿지 않았고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에어포켓 공간이 좀 많아가지고 그 선반 위에 몸을 전체로 다 올리고 쪼그리고 앉아 계셔서가지고 몸이 물속으로 닿지는 않았습니다. 전복된 거룡호는 8차례에 걸친 선체 내부 수색 결과 추가 실종자를 찾지 못해 구룡포항으로 예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내일도 사고 해역에 함정과 헬기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